한국 부동산만 꼭 사야 되냐? 미국 부동산 리츠가 54% 올랐다라는 걸 더 벌면 되잖아, 그 기회비용. 미국 부동산 사시죠?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라든가 또는 주택구입 여력지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 가격은 역사상 최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나 이자를 감안해서 보더라도 역사상 가장 좀 심한 가격 레벨. 심지어 뭐 제 생각에는 일부 지역은 버블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1, 2년 된 일이 아니라 2014년 바닥 찍고 8년째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8년 동안 오르는 동안 안 샀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옛날 지금이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너무 비싸서 난 못 사겠다라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나는 이런 위험한 투자를 못하겠다, 이런 두 분류의 분들이 아마 집을 안 사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이, 한국 부동산만 꼭 사야 되냐? 부동산은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동의. 미국에 있는 집을 가지면 안 되고 유럽에 있는 집을 가지면 안 됩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투자 이민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예,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유럽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를 갖고 계시면, 이게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지금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리츠가 있으면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없단 말이에요. 한국의 아파트에 투자해주는 리츠 상품 이런 게 나오면 그걸 사면 되는데,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무서우면 그걸 사면 되는데, 미국 리츠나 유럽 리츠를 사시는 것도, 또 가능하다면 저는 일본 리츠도 추천하고, 일본이 부동산 시장이 제일 지금 좋아 보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동경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드디어 1991년에 역사상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그만큼 좋아요, 거기가. 따라서 우리나라 집값이 버블 레벨인 것 같고, 또 너무 급하게 올라서 어떻게 한 해에 전국 아파트가 20% 올라요. 이걸로 어떻게 따라잡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지반차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N분의 1로 미국 맨하튼 아파트의 지분 몇만 분의 1이라도 갖고 있자, 또는 런던의 아파트 가격 아파트를 몇만 분의 1이라도 갖고 있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남이 저렇게 이익을 누리는 거에 대한 내가 따라가지 못한 이른바 포모 신드롬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떤 분이 이제 또 그래도 집안채는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어떤 가격에 샀느냐가 중요한 면도 있더라라는 거죠. 저도 집은 한 채 가지고는 있는 사람입니다만,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레벨까지 오르고 또 그걸 내가 안 사다가 결국 급등한 다음에 따라잡아서 사고 난 다음에 약간의 조정이 오더라도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봐서, 또 굉장히 자금이 쪼이고 특히 금리가 인상될 때 대출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왜냐하면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집 한 채라는 것에 너무 얽매여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산다라는 것 그 자체에다가 너무 모든 걸 올인하면 집이 나중에 굴레가 되는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안 샀고 또 그동안 안 산 이유가 뭐 가격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내가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셨다면, 다른 투자 대안으로도 얼마든지 집값의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 이것만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이것만이 영원히 간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이야기가 퍼질 때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쪽에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많이 좀 선택을 할 때 보시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 대금이에요. 그러니까 잘 거래가 돼야 돼요. 하루에 몇십만 주, 몇백만 주 거래되는 그런 상품들을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적으면 이게 급하게 사고 팔 수가 없어요. 특히 ETF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잘 분산된 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올인, 특정 섹터에 올인되어 있는 부동산 펀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일부 부동산 펀드들이 그렇거든요. 어디에 올인되어 있냐 하면 전부 리테일 몰에, 마트 건물들을 이렇게 투자하는 리츠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힘들어요. 2020년 같이 매장에 사람 한 명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오게 되는 순간 이제 리츠가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분산된, 그러니까 분산의 의미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떤 특정 지역, 서울에 있는 뭐 쇼핑몰만, 이런 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지역뿐만 아니라 산업도 오프라인 매장도 좋지만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리츠 요새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또는 데이터 센터, 물류 센터 리츠 이런 것들을 골고루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걸 보면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잔잔하게 좀 비리비리 할 때 사고 폭등할 때는 좀 차익도 실현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한국 부동산이 20% 올랐다 그러지만 미국 부동산 리츠가 54% 올랐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좁아요, 시야가. 집 그러면 서울에. 네, 제가 몇 번 방송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국민 가계 중에 단 3%만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가계가 2천만 가구 정도 되죠. 2천만 가계 중에서 서울 얼마 살고 있냐 하면 400만 가계가 살고 있죠.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냐면 150만 호예요. 점점 줄고 있죠 지금.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의 자가 소유율이 얼마일까요? 40%가 안 돼요. 서울의 아파트가 150만 호 있다 하더라도 그거 사실 갖고 계신 분은 60만 가구, 70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전세로 살고 계시죠. 자, 이렇게 되니까 2천만 가구에 60만 호, 3%예요. 근데 우리는 서울 아파트가 없으면 패자인 것처럼 간주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우리 다른 데 살아도 되고 안 되면 더 좋은 투자 수단이 있으면 전세 살고 월세 살면 더 벌면 되잖아요. 그 기회 비용을 커버하면 되는 거지.